여자고 남자고 드세 나쁜 말로 하면 드센 거지. 좀 연애를 해도 그럼 좀 갑. 갑이지. 갑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선생님이 또 우리 범띠 분들 중에 48살 되신 우리 범띠 분들이 괜찮다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범띠 분들은 좀 어떤 성격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. 전체적으로 그냥 범띠들은 군림하는 스타일이에요. 네. 좀 그러면 여자고 남자고 좀 드세 나쁜 말로 하면 드센 거지. 좀 연애를 해도 그러면 좀 갑. 갑이지. 갑. 내가 본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 범띠분들 사업은 직장은 좀 일적인 부분에서 운세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개개인을 따로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변화를 이동을 한다거나 이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직을 하지 말아라. 직장 내에서 이동이면 괜찮은데 그거는 좋은 것도 있고 자처는 안 되는 이동수들이 많은데 이직수가 생기는 건 옮긴다는 거예요. 여기서 여기를 옮기는 거예요. 네. 직장이. 그런데 옮겨갖고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직할 사람들이 있으면 직장을 이직하지 말고 그냥 다녀라. 그냥 다니면 당장에 힘이 들어도 나중에는 내 자리를 내가 원래대로 찾아갈 수가 있다. 그러고 48살에 나는 범띠 남자 직장. 네. 직장. 요맘때 나이 때 되면 좀 그래도 관직에 있을 그쵸?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 직장에서 일 잘하면 스카우트 제의가 올 거라고요. 네. 분명히 올 거예요. 네. 더 나은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가 올 거예요. 그래도 이직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. 제가 볼 땐. 이직을 안 하는 게 좋다? 그냥 있으면 다시 내 자리가 탄탄해지는 일이 생기고 또 48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나의 일을 도와줘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뭔 지시를 해도 잘 따라올 사람이 만들어진 나하고 인연줄이 좀 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직장은 그러네. 그러면 이분들 좀 사업하시는 분들 48살 사업하는 사람들은 워낙이 뭐 잘 그냥 잘 된다 앞심 없이 뒷심 없이 그냥 무난하다. 그럼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? 시작하는 사람들은 초반에는 힘들어요. 그런데 이제 저기 전반기 지나고 하반기 가면서는 금전차고 국가찬다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웃음꽃이 필 일이 있다는 거 보니까 잘 되니까 시작하는 게 낫겠죠. 좋네요. 올해 4월, 5월 이때 시작을 하면 하반기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상관없이 자리 잡아서 내년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연애, 결혼 좀 이 이성의 운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? 연애 운. 근데 10명 중에 뭐 한 몇 명 그럴 거. 이 나이대가 또 바람 필 나이야 남자들은 한창. 근데 지금은 내가 그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그 전에 만나고 있던 사람이 연결이 되는 거가 있겠어요.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?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.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. 파토 날 것 같지는 않고 조심해라. 나는 원래 있잖아 남자 여자 바람 피고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. 아 알겠어요.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는 하고 싶잖아. 이렇게 또 운세 봐주셨는데 또 당연한 거였지만 이게 선생님이 딱 전체적으로 봐주신 거잖아요. 띠만 나이만 보고 그렇죠. 그쵸? 정말 또 개인적으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. 그렇겠죠. 당연한 거죠. 그럼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